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나와봤는데요. 여긴 지금 문학지구에 있는 88세대 아파트형 빌라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3룸 30평형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고요. 전액대출도 나오는 현장입니다. 뭐 지금 기대출 조금 있으셔도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회사채도 운영하는 현장입니다.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 현장 꼭 보셨으면 하고요. 여기는 또 지하주차장도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그런 빌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는 또 80평이 넘는 식자재마트가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뭐 정육코너도 있어서 다른 재래시장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실도 입점 예정이고 부동산, 빵집 이렇게 유용하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층 2억대부터 있다고 했는데 복층 세대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는 단독 테라스 세대를 쓸 수 있는 그런 복층 공간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는 위치적으로 문학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학경기장역이랑 도보 10분 정도 걸리고요. 지금 문학IC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타지역 이동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버스 아무거나 타도 세정거장이면은 9월동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인천 터미널 이용하실 거면은 바로 코앞에 9월동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초등학교도 도보 5분이면 가능해서 자녀 키우시기도 굉장히 좋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예, 2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올해 현장, 월세보다 원리금도 저렴합니다. 예,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드렸고 제가 전체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5층 건물에 2층 올라와 봤고요. A타입, B타입이 있지만은 A타입, 포베이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전실 부분인데 전실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신발장이 6칸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전신 거울 장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실 때 옷 매무새 체크하시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앞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뭐 짐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지만은 장 같은 거 짜놓으시면은 짐 많이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괄 소등도 보이고요. 바닥 다 타일 시공 잘 돼 있고 여기 디딤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메인 욕실 있고 방들 보이지만은 저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거실 부분입니다. 30평을 사용하는 거실이고요. 네, 거의 3.8m를 사용하는 거실 폭이고요. 여기 지금 소파도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TV도 이게 75인치 TV 같은데 이런 식으로 큰 TV 두셔도 전혀 이질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쪽 안쪽에는 이쪽 방향은 막히진 않았습니다. 저 앞에 동안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이쪽은 지금 다른 신축 건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지구로 묶여있는 현장이라 1000세대가량이 신축 현장들이라 거리도 깨끗하고요. 살기에도 쾌적합니다. 예, 그리고 이중창으로 너무나도 잘 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 모습 보이고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을 더 살렸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이게 한 대가 보이는데 이거 한 대뿐만이 아니라 각방까지 있어서 총 4대가 기본 옵션이고요. 예, 그리고 주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D자 주방형에 이런 식으로 식탁 뭐 4인용 식탁 연장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파세코 제품의 3구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파세코 제품의 후드까지 깔끔히 매립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부장 쭉 되어 있고 측판도 다 타일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묻었던 거 잘 닦일 것 같고요. 네, 전기 콘센트 부분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소형 가전제품 올려놓고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는 모든 세대가 주방 창이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만 열어놔도 여름에 나통풍 가능한 구조라 시원할 것 같고요. 싱크볼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나와 있는데 김치냉장고 자리는 여기 다용도실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밥솥 자리랑 전자레인지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수납장으로 깊게 잘 마련된 모습이고요. 이 안쪽 다용도실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다용도실이 꽤 널찍한 게 여기 앞에 보면은 김치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 세탁기 건조기도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세탁기 자리가 다른 데도 가능하니까는요. 뭐 김치냉장고 한 대만 두시고 뭐 선반 짜시면은 더 주방 용품 같은 거 여기에 더 쟁여놓고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공용 공간은 만나봤고요. 옆에 있는 안방 공간 이동해 볼게요.
네, 이렇게 안방 공간에 들어와 봤는데요. 구조는 침실 공간이랑 베란다 공간, 뭐 저기 조그만한 파우더 공간, 붙박이장, 부부 욕실 순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 나와 있고요. 예, 3m에 3.3m 정도 나오는 폭이라 침실 공간만 치고도 굉장히 폭이 괜찮게 나왔고요. 여기에 TV 한 대 설치도 가능한 자리가 나옵니다. 옆에도 이렇게 추가 공간이, 여유로운 공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베란다 공간도 크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수도랑 다 나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여기다 설치 가능하고요.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방화벽 안에는 실외기랑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방화벽 안쪽에 있기 때문에 소음도 덜할 것 같고요. 추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겨울에는 선풍기 같은 거, 뭐 보기 싫은 잔진 같은 거 보관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파우더 공간에 붙박이장 3칸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도 파우더 공간이 커서 화장품 같은 거 보관도 용이할 것 같고 여기도 거울 앞 안에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 안쪽에 한 칸이랑 여기 두 칸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까지 깊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부부 욕실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큽니다. 부부 욕실 치고 이렇게 샤워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단차를 둬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물튀김도 덜할 것 같고요. 이렇게 샤워 공간을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부 욕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울장도 잘 마련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 모습 보이고요. 이렇게 거실 주방 공간 받고 안방도 보셨습니다. 나머지 방들이랑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복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포베이 구조에 이런 식으로 수납장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긴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집이고요. 이거는 지금 떼서 사용도 가능하니까는 이런 거 같은 거 떼시면은 더 큰 짐도 보관 가능하고요. 이런 수납장이 여기 한 칸 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법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환기창도 이중창으로 여기도 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온도 조절기도 당연히 각 방에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2.4m에 3.2m를 사용하는 폭이라 싱글 침대 하나, 책상, 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서브룸입니다. 옆에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살짝 더 큰 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를 중간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m에 3.2m를 사용하고 여기도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에어컨에 여기 이런 서재 공간으로 꾸미셔도 되지만은 메인 욕실 옆에 있기 때문에 19분 적으신 분들은 옷방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붙박이장 3칸이 마련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깊은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메인 욕실 들어와 봤는데 욕조가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반신욕하기 딱 좋은 욕조고요. 샤워기,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거울장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A타입입니다. 네, 거실 부분으로 다시 가볼게요. 예, 이렇게 30평을 사용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형 포베이 구조를 만나봤고요. 나는 이렇게 거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방들이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B타입으로 가시면은 더 큰 방들이 있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오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복층 공간을 마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5층에 있는 복층 공간에 올라와 봤습니다. 뭐 타입은 밑에 1층은 다 똑같고요. 이렇게 보이는 뷰는 당연히 다르겠죠. 동양 쪽이라 지금 오후에 촬영 중이라 채광은 느끼실 수는 없고 크게 다른 점은 이런 보이드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훌륭한 그런 복층 세대입니다. 펜트하우스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쁜 메인등도 잘 달아놨네요. 그럼 위 공간에 보이는 복층 공간을 올라가 볼게요. 위에 지금 올라와 봤는데 여기는 지금 테라스로 통하는 문이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면은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제 키가 184인데 친구와 굉장히
높아서 좋고요. 당연히 이쪽은 좀 낮아지겠죠. 여기는 뭐 수납장 같은 거 꾸미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뻐꾸기 창이 크게 잘 나와 있어서 여기 지금 다락형 복층이지만은 굉장히 쓸모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거실에서 위에서 거실 바라볼 수 있게 오픈형으로 해놨고요. 안쪽에 더 들어오면은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크게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자녀, 어린 자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양쪽에 창이 잘 나와 있고요. 예, 이렇게 지금 위에 공간은 다 만나봤고 테라스 공간 마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테라스 공간 나와봤습니다. 굉장히 널찍하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테라스 세대고요. 지금 여기 많이 인하를 해서 3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승학산, 문학산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살 수 있고, 굉장히 동네가 조용합니다. 여기서 뭐 여름에 물놀이를 해도 될 것 같고,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될 것 같은 나만의 프라이빗한 테라스 공간입니다. 예, 이렇게 복층까지 만나봤고요. 이 현장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